이 싱가포르에서 꼭 맛봐야 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 바쿠테라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예. 그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싱가포르식 갈비탕이라고 하죠. 일어나서 10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9시 반 라스트 오드 올 수 있어요. 빨리 갈게요. 빨리 온나? 아, 이거구나. 바로 있네. 아직 있겠지? 약간 갈비탕이죠, 갈비탕. 그죠? 아, 오케이. 아, 이거 하는구나. 36분. 아주 정상입니다. 여기 이것도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야, 지현아, 응? 이거 쓰면 돈 더 받는 거 아나 모르나? 알았어. 근데 쓰나 그냥? 대단하네. 2 small? 2 small. 야지. And this one? Okay. And this small size. Yeah. Two rice. Two rice, right? Yes. Okay. Not the dinner so also? Yes, it's okay. Thank you. 배고프나? 아니? 아니, 조금 조금씩 나오네. 이게 고기만 나오는 거구나? 아, 곱창도 있네. 와, 엄청 빨리 나오네. 야, 근데 생각보다 크다. 어? 크다. 큰 것이 더 크다. 그리고 국물은 계속 줘. 아, 맞아? 계속 리필해 줘. 먹고 있으면은 알아서 와, 주전자 갖고 와서 따라 줘. Thank you. 그냥 편육이네, 편육 이거는. 매운 거 좋아하나? 좋아하죠. 맛 괜찮? 맛있네. 아니 이게 어떻게 호불호가 생길 수 있지? 향에 민감한 사람들 싫어하거든. 술 먹고 다음날 고추 확 넣어가지고 고추 확 넣어서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 알겠다. 야, 고추는 베트남 고추보다는 안 맵네. 마늘도 먹는 건가? 별로 왜 안 고프다 그랬는데 너무 맛있네. 맛있다. 한진아, 며칠 그만 먹었어? 좀 고파다 많이. 약간 그 맛이네. 맑은 감자탕. 한국 얘기 없어. 이제 육수도 무지하면 주니까 밥 하나 시켜갖고 말아먹고 그래도 맛있겠다. 여기도 약간 말아먹는 문화가 있나? 잘 없어. 와, 진짜 맛있네. 여기서 잘 먹을 것 같으면 지난번에 군적 때리고 왔거든. 지난번에 뭐 먹었지 우리? 라면 먹었잖아 그지? 뭔가 퇴근하기 전에 열 체크를 하더라고 서로가. 그만큼 좀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맛있네요. 무슨 거의 10분 만에 먹고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분은 걸린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거의 약간 무슨 생각을 하고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가 제대로 보이네요. 예전에가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저 위에 루프탑에서 여기를 봤었었죠. 지금 마리나 베이 샌즈 보면은 3개의 동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근데 여기가 지금 제일 불이 꺼져 있는 이유는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안 나가는 거겠죠 여기는. 그리고 이게 국가의 상징이라고 하는 머라이언이라는 건데 이제 사자 머리가 위에 있죠. 어린 양 사자 머리가 여기 위에 있고 이제 밑에는 인어의 모습을 한. 예전에 싱가포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사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자가 다른 동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뭐 본따서 뭐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게 머라이언이 아닐까. 이거 이름이 뭐라 했지 지원아? 에스플라네이드.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해하기 편하게 예술의 전당과 같은 느낌이죠. 두리안 모양? 여기서 워킹 투어가 있네요. 한 번쯤 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오겠지만. 루이비통도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가 원래 레이저 쇼를 하는 데죠. 만약에 제가 이걸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